다음은 그 강유태 선생님의 생애와 학문세계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이문 교수님의 해설과 더불어서 슬라이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유태 선생님의 논문집의 출판 기념회에서 내외 기린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강유태 선생님의 생애와 한문세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게 대단히 영광으로 기대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파워포인트를 슬라이드로 주로 영상을 많이 섞어서 작성해 봤습니다. 제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선 제가 어떻게 해서 강정택 선생님의 현재과 이렇게 접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논문집의 개량 그리고 선생님의 이 생애를 쭉 그 연대기 순서로 따라가면서 잡아봤습니다. 네, 제가 이 1988년도 올림픽에 한 해 동안 일본 국민민족학 방문을 오사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외래 연구원으로 당시 저는 제1동포 연구 현지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박물관에 있는 그 한국관의 많은 그 유물 중에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 봤습니다. 예. 데이터베이스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는 1936년도 울산 달리에서 수집된 이런 그 것들이 집중적으로 있었고 여기에는 이 수집가 중에서 강별표택, 그래서 중간자가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사카라 선생님과 같이 다시 수상부에 내려가서 표본 카드를 열어보니까 강정택 선생님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 표본들이 여기 와 있을까? 저는 거기서부터 호기심이 나서 찾은 것이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헤매고 다녔습니다. 당시 이 강정택 선생님은 1935년부터 핫도리 보공회라고 하는 한 그 재단법인으로부터 3년간의 연구 작업으로서 이 조선의 농촌 생활 연구에 관한 현지 조사를 이 달리를 베이스캠프로 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핫도리 보공회가 뭐냐면요, 핫도리 긴따로라는 분. 바로 세이코 시계의 이 창업자이십니다. 이분이 많은 돈을 모아서 당시에 이 시부사와 게이저 선생님의 할아버지이신 시부사와 에이지 그분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1800년대 말에 이미 일본에서 기업체를 한 500개의 기업체에 판매를 하시면서 일본 자본주의를 이끌어 나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핫도리 긴따로 입문하고 이분을 도와서 돈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비를 주는 그런 사업을 벌이셨는데요. 바로 이 밑에 있는 나스 시로시라는 분이 강영택 선생님의 지도교수이십니다. 지도교수를 기술해서 조선 연구의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 프로젝트의 돈이 이 4,800명 이런 3개년의 지원을 받아서 조사하고 계셨습니다. 네, 여기에 이 조사가 그때부터 시부사 게이저 선생님이 상당히 여기에 관여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스 시로시 교수가 시부사 선생에게 편지해서 이렇게 연구 프로젝트 프로포자를 냈습니다. 연구 계획서를 냈습니다. 하는 그런 사실을 뜻을 봐서 상당히 관여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울산 달리의 이 중심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하고요. 앞에 이것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진입니다만 아키바 다카시의 사진입니다.
울산 달리기에서는 강북인 얼마 멀지 않습니다만 바로 이런 사회의 이런 정기심장이죠. 이런 그 경제 관계, 생활 관계 이것을 조사하시는 그런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이때 역시 19세와 개조 선생님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최은색이라는 분, 이건 동경여대 의학부생인데요. 이분이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에 가서 농촌 위생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문제에서 19세와 개조 선생님과 상담을 한 끝에 마침 강정택 군이 울산 달리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에서 울산 달리에서 조사가 벌어집니다. 이때 전체 지금 이 자금 2,500여만 완전히 19세와 개조 선생님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을 해봐야죠. 이때 여기 대역으로 클릭해요. 이때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이 조사를 하면서 다음. 예, 이때 이것이 울산 달리에서 지금 이 조사가 이 40일 내지 빨리 일찍 온 사람은 50일, 늦게 온 분은 40일, 40일 내지 50일에 공립대학교 의학부생 13명, 10명하고 19세와 개조 선생의 19세와 개조 선생이 운영하는 아티키 뮤지엄이라고 이 집에 그 다락방에서 뮤지엄을 다락방 시에 유적을 해서 아주 그 민속하게 심취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분이 세 명의 연구원을 따라 붙여서 여기에 함께 내려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울산 달리의 모습입니다. 네, 그때 많은 연구들이 사회과학 조사팀이었기 때문에 경기경도가 좋고요. 울산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이시가문의 사랑채입니다. 이종환 선생의 사랑채고 울산 대학강이고 이렇게 이 조사에 아티크 뮤지엄의 멤버로 참여했던 미야모토 게이타로 이분이 많은 영상을 담았습니다. 자, 예, 넘어갑니다. 아니 초단지로 그냥 계속 빨리 넘어갑니다. 이때 찍은 그 사진들입니다. 바로 울산 단지의 생활의 모습들입니다. 네, 그다음. 네, 이때 많은 그 표본들이 생활 도구들이 수집돼서 여기에 보면 수집자가 강정대구로 되어 있죠. 어디에 이게 깽발인데요. 갱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그 19세와 선생님의 댁에서 있었던 아티스트 뮤지엄이 있다가 나중에 문부성으로 넘어와서 문부성의 국문학 연구 자료관을 갖다가 이것이 경제의 국민조합 박물관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타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사쿠라 선생님이 쓴 책 중에서 수입자가 강정태 이런 결혼때 입은 옷들이 이런 것들이 거기에 민주화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찍은 영상, 이것은 영어로 보따로 부처범이 4세 베이비라고 하는 독일제 무비 카메라가 바로 이것이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잠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재밌는 것이 하나 밀짚 모자의 인테가 그게 있죠. 이 필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것이 그것이 훨씬 뒤에 아마도 일제 말기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빈대들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했는데 이미 1936년대 그 밀짚 모자에 이런 이 필름 테이프를 잘라서 이렇게 테를 만든 이런 흔적이 보입니다. 아마도 19세와 개조 선생님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때
이렇게 남아 이 강경택 선생님도 계셨고 심사 계조 선생님도 바로 옆에 이걸 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찍은 이 영상이 남아 있는데요. 이 영화 장면의 영화관도 나오라는 이 복원을 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울산 아까 그 태화루 앞에 있는 시장 장만에 찍은 사진 중에서 한 10초를 제가 따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는 강경택 선생님이 일본 생활이 어땠을까 하는 걸 찾아들여서 동명대학으로 갔습니다. 이 마스모르 선생님과 같이 마스모르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셔서 거기에 이 동명대학 경험학부에 인사 기록을 가서 보니까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언제 여기에 이 아까 이런 그 이력 다 돼 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1943년에서 43년에 동경대학교 초수직을 이 그만 두고서요. 두고서 임명이 끝나고 조선 농촌 경제 사정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역시 동경대학교 관련이 납니다. 왜 그러니까? 이렇게 나서 3년 동안을 관련을 받아서 나와서 개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비슷한 동안호 연구소 촉탁으로도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때 3년 연구 지원금으로 8,000여 명이 받아서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때 8,000여 명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동경대학의 신문을 유지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현지의 이 조사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해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경대학에 가서 보니까 그날 보니까 이렇게 그 학위 논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6필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6필로 쓰셨습니다.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이 논문이 바로 저런 논문이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요. 글자는 찢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아 있었고요. 마스모르 선생님도 연구실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예, 이렇게 해서 저는 돌아와서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세 가지를 구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제가 전기만 쓰자는 것이 강경택 선생님이 하기로 학위 논문이 있기에 학위 논문을 번역해서 저 것은 저희 전기는 부록으로 이름을 하고요. 그리고 농촌기생이 굉장히 그 귀중한 자료가 담겨 있는데 이것이 한국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임경택 교수한테 내렸고요. 그리고 이 문화 박물관에 남아있는 표본들, 이것의 도록을 만들자. 그래서 이번 문과에서는 국민민속 박물관에서 맡아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두 달 안에 지금 이 프린트 작업이 계속되고 오늘 나온 것은 바로 그 논문입니다. 예. 그래서 식민지 조선의 농촌 사회 농업 변제라는 타이틀을 붙이고서 이런 식으로 이 책을 내고 이 전체 사업으로 해서요. 부록으로 전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책의 내용이 어떻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그 설명이 필요한데요. 강경택 선생님이 이 달리 고향 연구를 하는데 농촌 연구의 인구 배출 메커니즘 이것은 등산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농촌 연구의 보고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자신의 고향인 달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일본에 많이 돈벌이를 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나갔습니까? 그 영향은 무엇일까? 그래서 달리 사람들이 많이 일본으로 돈벌이를 진출을 하면서 돈을 가져오니까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 제도라든가 조상 제사들이 점차 멀어지고 이 하는 등등의 사회 전체가 휘말립니다. 마치 최근에 와서 연변 조선족 사회에서 한국의 돈벌이를 나가서 돈이 들어가고 보니까 사회가 좀 바뀌더라 하는 것 참 비슷한 현상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에서 일본으로 진출해서 돈벌이를 나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현지 조사한 귀중한 연구에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제 3부에 담은 것입니다. 학대 보건의 연구 지원금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지난 1월경에 조정훈이 찾아낸 것인데요. 이 화학부 도서실에 이 조사 연구를 나갈 때 뭘 가서 조사할까 하는 그 개혁서, 그 아이템이 거의 150페이지 정도의 등산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나 귀중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번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학교 가서, 여기 한번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교수인 나스 교수의, 나스 교수의 프로젝트입니다만, 실제 담당한 것은 박명택 선생이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사서가 이 책 이름을 조선농촌사회 경제조사 항목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저자가 강정택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내리고 계신 거예요. 예. 바로, 이래서, 이것은 강정택 선생의 작품이다. 이쪽으로 한국 가서, 돌아가서 뭘 정도 할까 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 아이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이렇게 해서 이 항목들이 가서 뭘 할까 하는 것은 지금도 소셜 서베이에 나가서 이런 항목을 마련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 정말 그 인벤토리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귀중하다고 해서 전부 이번 책에 들었습니다. 다음, 이런 괴물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강정택 선생의 세계사로 들어가 보면요. 바로 여기에 이 태화루 앞에 언젠가 여기에 울산 공립 보통학교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는 없었는데요. 없었는데 이게 보통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강정택 선생이 이 초등학교를 들어가시고 아마 이주영 회장님도 이 학교를 누가 그 없어진다는 게 이 학교, 그 후에 태화국민학교가 됐습니다. 태화국민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태화국민학교 졸업하고 대구로 이 외삼촌인 이주환 이 어른이 대구로 보냈습니다. 대구에 이 대구 고고를 졸업할 때쯤 돼서 교장님이 너무나 똑똑하니까 이게 아깝다. 여기 한국에서 조선에서 계속 공부하기 아깝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자고 여러 어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대구에 거부이신 장길상 어른을 찾아가서 영감님 이 조선 소년 지금 공부를 좀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가서 일본 가서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1고나 3고나 붙으면 몰라도. 근데 마침 1고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길상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때, 영감님, 1고에 붙으면 학교를 주셔야 됩니다. 약속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고를 보내시면서 이 이주환 영감님이 이 조카를 데리고 동명으로 가서 1년 동안을 계십니다. 여기에 1고 당시에는 1고가 지금의 여기에 이게 경전대학교 아까 보면 이게 홍고 홍고 캠퍼스 옆에 지금 농학부인 여기 야외 캠퍼스에 있어요. 야외 캠퍼스에 당시에는 1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정택 선생님은 여기서 1고를 다니고 고마바에 당시에는 노학부와 고마바 캠퍼스에 있습니다. 고마바에 가서 이 노학부 학부를 다니고 다시 이 일고하고 고마바의 노학부가 서로 캠퍼스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졸업하고 나면 다시 여기 와서 노학부의 조수를 하십니다. 이게 노학부고 여기에 이 마스모 선생님도 여기 농경과가 여기에 나서 있습니다. 이 소나무가 아마 강명택 선생님이 많이 지나다니셨을 그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고마바의 그 동경대학교 개학부 여기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일본 목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목표가 그대로 아직도 있습니다. 그대로. 왜 이랬느냐. 여기에 과거에 일고가 여기 있었고, 그 일고가 내리고 바로 동명대학으로 된 거예요. 구제 제1고등학교가 동명대학교 대학으로 된 거예요. 아, 네. 여기는 일고에는 고마바 농학 비가 있고요. 네. 농학 고전이 거기 있었거든요. 일고도 여기 있었습니다. 이 캠퍼스 라이브러리에는 강경택 선생님의 기록이 이렇게 여기 보면 이과, 의류, 독일어, 독일어를 재배국을 하는 그게 강정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당시에 강정택 선생님이 공부하셨을 이 시기에 일고 학생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는 것은 일고 동창회의 홈커밍데이 세모니에서 만든 공식적인 글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있어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이것은 1935년도 것인데요. 이제 마침 이때 이 야외 캠퍼스에 있던 일고가 공화바 캠퍼스를 이렇게 이 캠퍼스를 바꿉니다. 바꾸면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장미스를 넘어서 시부야를 건너서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캠퍼스 일고가 이 동명대학 공화바 캠퍼스로 캠퍼스를 서로 바꾸는 아마 10월 35년이니까 강정택 선생님은 이미 결혼하시고 또 캠퍼스 이동 중에 여기 안 계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때 강정택 선생님은 바로 여기 계셨을 것 같습니다. 시부야를 통과해서 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넘어가십니다. 네. 이 제1고등학교 이 흥세 일고입니다. 지금 없어진 야외 캠퍼스 지금 농학부가 여기 있죠. 당시에 1930년도 강정택 선생님이 졸업하실 그때 학생들 모습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캠퍼스가 이쪽에 동명대학교 경학부라는 쪽이 있고 여기 제1고의 간판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9년도에 이 교양학부 그러니까 1고가 그대로 교양 동명대학교 교양학부로 전환되는 그런 간판을 내리는 겁니다. 네. 이때 일고를 다닐 때 첫 해에 강명택 선생님은 심수아 게이저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되는 계기는 이것이 바로 자강회 지구 같습니다. 네, 자강회라고 하는 이 시설인데요. 이 자강회 시설은 이 시설은 바로 조선 학생들 그러니까 이 관동대지진 때 조선 학생들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고서 집도 줄 수 없고 이리저리 뒷걸음이 되는 과정에서 조선 학생들을 좀 돕자 일본의 귀족들, 부자들이 하는 단체가 바로 자강회였는데 이 자강회에서 이런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숙사에서 강경택 선생님은 아마 시그널 데이저 선생을 만나고 난 이 중반부터 1학년 27년 중반부터 여기에 계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동명대학을 들어오자 그때는 누이동생인 이수선 선생님의 이 총리님의 모친인 이 모친도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서 이제 따로 사시죠. 이것이 스가모와 오츠카 야마노테센 그 사이에 있는 이 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예. 여기 보면은 시부자 게이저 선생님을 은인으로 보는 것이요. 일고 1학년 27년도부터 이 사강대의 채널을 통해서 자꾸 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일고 1학년 때부터 여기에 보면은 시부자 선생님 강정택 군의 학비는 시부자 게이저 선생이 직접 지원한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4년간 1940년 제가 가진 마이크로필름 13권을 해있는 마이크로필름 거의 마지막 때 1940년에 여기에도 여전히 시부자와 자작이 직접적으로 강정택의 그것을 지원합니다. 이때는 이미 동명대학교 조수였는데도 여전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재밌는 것은 여기에 이정환 이 부모그룹의 고문으로 계시는 하는 총재가
이정한 어른님 이름을 하겠다. 동경상과대학 예과 2학년 이분도 이 자강대의 지원 장학금을 받고 있는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동명대학교 아니 저 일고의 교복을 입은 유일한 이 사진입니다. 자강회에서는 매년 졸업 직전에 한 번씩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1930년 3월 26일에 찍은데 여기에 강병택 선생님이 계시죠. 예, 이 저 일고 교복을 입고 계십니다. 아, 예. 이 사진은 이 동명대학을 동명제대의 그 이 대구고보 동기들입니다. 이인기 총장, 강병택 선생님, 권중희 총장, 그리고 이 이춘영 변호사, 이 이수성 이 총리의 부친이시죠. 또 다른 야사강당 앞에서 여기에 강병택 선생, 권중희 총장, 이분은 모르겠고요. 이분은 노영진 변호사. 이분은 이인기 총장, 이춘영 변호사 이런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다음 사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도 개인적 저작지에 실려 있는 사진인데요. 1933년 12월 12일에 바로 이 앞에 장춘당 어머니에서 진도 개인적 선생의 성적비가 재납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조선 총독도 나오고요. 뭐 아주 떠들썩한 그런 재납식에 신자 개인적 선생님이 이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완전 신자 가문의 상속자로 상속자 되셔서 대표로 여기에 재납식에 참석을 하십니다. 바로 이 사진에 이 책에서 이분은 가도관광부라는 총독부에 관리시고 이분은 제1은행 부산 지점장입니다. 네, 이런 다가야만 하는 분인데요. 제1은행 부산 제1은행은 바로 이 지방의 은행이고 한국의 당시에는 이 식민지 조선의 발권 은행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무게가 있는 제1은행의 제1은행 서울 지점 부산 지점과 부산 지점부터 먼저 서 있습니다. 그 부산 지점에 부산지점의 지점장을 해서 이때 이미 시부자 베이저 선생은 제1은행의 상무 실질적인 그 실권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다음 석굴암을 가셨다가 그 다음 날 울산 발리에 들리십니다. 이 사진 한 장 시부자 베이저 선생 37살입니다. 여기에 이번 강병택 선생 26살입니다. 이조아 어른이고 여기에 제1은행 부산 지점장 그리고 총독부의 관리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진 한 장은 정말 박수입니다. 누구나 봐도 아마도 정말 이종아 의원은 정말 조카 잘 키웠다 참 마음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1934년에 자강대의 졸업하고 난 뒤 이제 이사로 그러니까 자신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도움을 받았던 데서 이사 결혼이 있으니까 강병택 군을 하자. 그래서 강병택 선생이 4월 이사에 취임해서 이게 35년 이 기념지에 올라오는 사진입니다. 선생이 여기에 간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 바로 박용택 선생님은 동경에서 이제 앞으로 그 부인이 되실 이관한 그 의사를 만나셔서 결혼할 약속이 됩니다만 그때 문제가 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외삼촌은 그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부린다 하는 이런 약속을 외삼촌한테 이미 하셨고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인대 이강은 씨에게 그런 얘기를 하자 난 그런 결혼을 안 한다. 그래서 간도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간도로 따라가셔서 설주에 되는지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결혼 사진이 34년에 결혼하시고요. 예, 그리고 그 의사인 이관한 그 부인은 울산에 들어서 평화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지영 회장님과 동생인 강경호 박사도 바로 이 의원에서 태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성남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조와 어른의 두 사위의 누님의 아들인 강정택, 여기에 이관원 여사와 결혼을 하고서 이주영 경험을 났는데, 이 이주영 어른은 이제 이조와 어른의 아들로 인정됩니다. 하나, 랭킹 하나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흔들려요. 어떻게 보면 부모인 이수성 이 총녀의 모친인 강금옥이도 누님이 되어버립니다. 누님이 되니까 이 아버지 앞에서는 누님이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누님과 아마 판정되었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가족 관계가 뒤흔들리고 오랫동안 이것이 은연중에 서로 만목적으로만 알고서 말은 못하고 하는 그런 이 집안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어른은 이 집안은 또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간대가 계셨습니다. 언니의 따님이 김윤옥 선생님이 계십니다만, 이분의 따님 박 여사가 상하이 올드데이즈라는 그 책. 근데 그 책은 바로 어머니의 삼촌. 네. 그러니까 이 작은 할아버지 김영, 이분은 중국의 영어 황제입니다. 네. 간도 출신이 중국 본토에서 진영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영어 황제, 대단한 분이십니다. 진영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분의 일대기를 책으로 낸 것이 바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시댁의 아니죠 언니의 시댁의 고모부가 김규식 박사입니다. 근데 바로 이 결혼설이 강정택 이관은 결혼식이 있을 때 바로 이종아 어른은 이 이관은이 바로 며느리까지 바로 김규식 어른의 집안이다. 그래서 아주 뭐 무사통과 됐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5년에 결혼도 하신 직후입니다만, 그렇게 자강기의 졸업 모임에 이제는 넥타이를 매시고 머리도 길리시면서 이렇게 강정택 선생님이 자강해의 그 기숙사 앞에서 지금 살립니다. 자, 네, 이렇게 이 당시에 강정택 선생은 조선의 연구차 자주 그 나오십니다. 나오는 도중에 또 계속해서 심서와 이 데이저 선생님께 현지 리포트를 계속 하십니다. 이 사진에 이 서한들이 다 심서와 사료관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울산에서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진 것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는 그 할머니는 그의 부인은 정말 간도 출신으로 서울에 와서 수능력을 가지고 일본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울산에는 아무도 없는데 남편들은 강정택 선생은 내 조사 현장에 나가고 또 일본으로 뭐 다니니까 그런데도 전체 대집안 이수아로의 대집안 속에서 보림공원의 외톨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 이시 지방으로 갔죠. 연년생으로 나는 강요 선생 그와 함께 있었는데요. 그래서 도저히 아마 신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다시 3-4년 계시다가 동령을 다시 돌아갑니다. 동령을 돌아가서도 너무 남아있는 이 아들 생각이 너무나 강제해서 애원을 하듯이 해서 아들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 누이의 남편 윤진 대씨 저기 그 이사님 아버지 부친된 분이 이 이지영 회장님을 데리고 가서 경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이지영 회장은 우에노 유치원에 잠깐 한 기억도 있고 아마 이것이 울산 좋은 곳이 아니라 경북에서 찍은 곳이다. 이것이 좀 티가 나는 네. 그 후에 1939년도에 이관한 이 할머니는 세 번째 출산을 하다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사산이고 하나는 일주일 만에 이 셋째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 9일쯤으로 결국 1939년도 추석 그 직전에 사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장을 하고 인력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대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선혜 여사와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다시 가서 경북에서 강경혜 씨를 낳게 됩니다. 네, 이제 거기에 유일하게 한국에서 펀드를 받은 기록이 하나 최근에 제가 봤는데요. 여기는 김현수 선생, 삼양사의 창업자인 김현수 선생이 그걸 후진들을 키우기 위해서 영재를 키운다고 해서 양념회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큰 펀드를 학자들한테 줬는데요. 이때 이 다섯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 총 연구비가 각자 1,800엔, 3개년에 매월 50엔씩. 이 50엔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쌀 한 가마에 5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매달 쌀 10가마에 주는 그런 펀드를 줬는데 여기에 쟁쟁한 분들입니다. 다섯 명 중에서 4명이 이공계입니다. 김양아 박사, 최삼엽, 이승기 박사, 이 서울대 학장을 했고 비나건 이런 거로 이 헐거든 북한 사람들의 옷을 다 걱정하게 해준 분이 바로 이승기 박사라고 해요. 박철재 그리고 강경택 선생이 연구비가 바로 연구비 여기 강경택 여기도 역시 정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세금비에 오는 정자가 없어서 썼습니다. 조선 농업 농업의 생산 및 경제 조직에 관한 연구. 근데 여기에 그 도장을 찍은 그 이사들을 보면은 김현수 선생님, 그리고 박흥식 하신 그룹에 또 이 최두석 이 육당 선생의 동생, 바로 이 최기주 여사의 작은 이 작은 할아버지입니다. 이희준 그리고 이 경방의 김영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조선의 이 과학자들에게 전하는 이런 분들을 연구를 했다가 그다음 예 다시 동경으로 돌아와서 이 농학부의 졸업생 3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1941년 12월에 찍은 사진 중에 강정택 선생 그리고 이게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여기에 나스 교수는 나스 교수 출장 중이라서 도바다 선생님하고 본도 아주 쟁쟁한 그런 일본의 농중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싱크탱크의 핵심적인 분들이 다 여기에 계십니다. 예,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경성제국대학이 경성대학으로 전환이 되죠. 전환이 되면서 이 아놀드 군정 장관의 임명사령자로 경성대학의 이 법문학부의 경제학과하고 정치학과 그러니까 일반 식민지 시대는 경제학자하고
정치학자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과가 없었는데 경제학 이 투쟁 끝에 경제학과하고 정치학과하고 설립이 돼서 경제학과의 여섯 명 그 중에서 이 강정택 선생 그리고 이 27분이 한꺼번에 12월 24일에 반역장을 받았는데 이 반역장은 여기는 한글이고 영어도 한 영어 버전 하나 있고 일본어 버전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있습니다. 최근에 그것을 찾아냈는데요. 강정택선생 그리고 최호진 교수님 경제사 이 교수로 교수제 주신 이분 아마 이 중에서 최호진 선생님이 일량에 생존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백낙준 안호상 그리고 쭉 내려가서 김도원 박사 백남원 선생 또 이런 분들이 이기승 박사, 이상백 박사, 이순영, 이양아, 유진호 박사 이런 분들이 함께 이 경성대학의 교수 발령장을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동경제대를 퇴직을 하고 조선농촌사회경제조사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경제대는 이런 항목으로 그리고 동아도연구소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같은데요. 결국은 3년 동안에 8,000명의 연구비를 얻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귀국하고 해방이 되면서 경성대학 교수로 되죠. 강정택 선생님은 그 후에 경성대학에 이 재직한 것은 하나씩 뿐입니다. 국대한 파동 때 결국 경제학과 이 교수 6명이 모두가 다 반대를 하면서 아예 과가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조봉암 농림부 장관 밑에서 차관을 하게 되는데요. 차관의 농지기획의 주역을 맡고 또 일본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신사 기획료 선생이 이 오크라쇼 그러니까 그 대장성 대신이 된 장관으로 재벌 했죠. 자신이 집안이 어마어마한 그 재벌인데 그 재벌 해체를 하는 작업을 시부다 선생님 하고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 외삼촌인 이좌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가 거의 날아갈 정도의 농지예요. 양쪽에서 이런 계획이 벌어집니다. 전쟁 후에 바로 1개월 만에 나쁘게 되죠. 이제 자 이렇게 다시 보면은 저는 아까 그 가계도를 다시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인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조아 어른에게는 강경택 선생은 이조아 어른이 자신을 유학을 시켜주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정말 은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러면 리턴이 돌아온 게 뭐 있었는가? 이조아 어른이 심사 게이저 선생이 발리를 두 번이나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정말 지역의 명망가로서의 이미지를 붙이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정말 동경대학 출신의 일고 출신이고 동경대학 출신의 학자 조카를 줬다는 이런 참 뿌듯함을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주아 어른과 이주영 이 부자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주영 회장님은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운명적인 관계였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부친의 도움으로 유학을 경기 중고등학교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 대학을 이렇게 유학을 하는 과정에는 부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전혀 부친의 재능적인 도움 없이 정말 우리나라 국제 산업계의 거목으로 거목이 되셨습니다. 부친의 유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조아 어른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았을까? 바로 기업과 정신, 엔터프레이너십. 저는 어릴 때 제 고향이 울산입니다만 울산에서 이조아 어른은 만지는 것마다 다 돈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물려받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바로 조카
이 강정책이 바로 이 이중으로 이렇게 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부자 관계는 어땠을까? 예, 이 부자 관계는 대단히 엄했습니다. 지금도요, 이준호 회장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좀 나쁜 그런 이 기억만 남아 계신가 봐요. 내가 소설을 읽는데 공부하려고 소설을 읽었다고 때렸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 나는 제 아버지한테 내가 얻어맞은 것은 이 아버지한테 저 이 강정택 형님입니다. 강정택 지금까지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형님이고요. 예. 그리고 그 반면에 강정택 선생은 이종학 어른을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삼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강정택 선생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아주 그 꼼꼼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러면서도 좀 시스템적인 사고, 예, 컴퓨터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 시스템적인 사고는 생으로부터 얻은 유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생명을 주셨지만서도 강정택 선생에게 돌아가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번 이런 기념 논문집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이렇게 그 원망을 하시지만서도 또 인터뷰엔 다 응해 주십니다. 다 응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예, 이 어른이 바로 이종아 어른입니다. 참 통이 크시고요. 참 카리스마적인 그런 이 어른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 이 심사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려 14년간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또 제가 문화인류학을 합니다만 이분은 일본에서 일본 민족학 즉 문화인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신이 이 행정가이시고 또 재력가이시고 하시면서도 자신의 원래 취미는 민속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픽뮤지엄을 21년도에 이 설립을 하시고 민속연구를 해주시는데 일본은행 총재를 하셨고요. 이 재무장관 오쿠라쇼의 대신을 하셨고 KDB 사장을 두 번이나 연임을 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시부자 사료관 지금 시부자 이 마사이데 이 선생님이 여기 이사장으로 계시는 시부자 사료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 시부자 H 상이 있고요. 그다음 네. 방문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 네. 여기에는 1936년도에 조사를 하고 나서 달리에 있는 박춘석. 박춘석. 네. 박춘석이란 달리 사람이 가서 거기서 6년 동안을 있어서 시부자 마사이데 선생님이 잘 기억을 하신 분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제가 아주 초기에 듣기로는 시부자 강정택 선생은 이대계 이대계 남아 있는 그 선생입니다. 예, 마지막에 63년도에 사망하시기 전에 이주영 회장님이 IBM의 회의에 IBM 취임으로 계실 때 동경의 회의에 이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있던 그것이 바로 저택인데요. 이 저택으로 찾아뵌 것 같습니다. 시부자 개조 선생님을 첫이자 마지막으로 뵙고 제가 강정택의 아들입니다 하고 하셨다고 해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잔별해 본 적이 있다 하면서 병석에 계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아마 이 댁인 것 같습니다. 이 댁은 그 후에 재무부에 안납을 하고 집을 해체하면서 물납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은 밑다 공영 회의소 거대한 컨벤션으로 바로 옆이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관 이게 니노아시 쪽에 있는 그런 댁입니다. 다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강정택 선생에게는 두 분의 은인이 있다. 그래서 이 나의 두 언니인 외삼촌 이종학 선생님과 시부자 개조 선생님께 이 책을 받습니다. 아마도 강정택 선생님이 생존하셨으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서문에서 썼고 그것을 그 책에다가 올렸습니다. 네, 마지막.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 혹시 이런 그 전기에서 여러 인터뷰 저에게 주신 정보들이 다 소화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 책에서는 감정적 선택의 업적을 끌어내는 것이 거기에 주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장학회에서 지원해 주신 것 고맙고 또 이 책을 잘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이 많은 선지를 잘 찬선지를 잘 해주신 YMM 시사 이 편집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기대해서 죄송합니다.